안녕하세요. 공대생의 물생활 브이로그 물통입니다. 오늘은 물고기들에게 어떻게 사료를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물고기들에게 사료를 어떻게 주고 계신가요? 손으로 한 꼬집, 계량 스푼으로, 아니면 감으로 어림잡아 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생각만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항의 수질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면역력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먹는 식용 양식업 분야에서는 사료 급여에 대한 연구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요. 지금도 어종에 맞는 사료 배합과 사료를 주는 주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상태예요. 양식업에서도 결국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적은 폐사율로 건강하게 키워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물생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여과사이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말로는 질소사이클이라고도 하는 이 사이클, 즉 이 주기는 결국 물고기들이 배설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를 분해하기 위해 작동하는 미생물들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미생물들은 수분과 토양, 즉 바닥재 혹은 여과재가 있고 25도에서 34도의 적정 온도가 보장된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박테리아의 한 종류예요. 우리가 흔히 덥고 습한 여름에 식빵을 실온에 보관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 빵 표면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식빵은 바닥재 혹은 여과재라고 볼 수 있고 습도는 어항 속 물로, 또 곰팡이는 여과 박테리아라고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어항에 박테리아가 생기는 것 또한 해당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즉 물고기에게 사료를 먹이는 것이 여과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항 속 여과 사이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리터 어항에 살고 있는 10마리의 물고기에게 1년 동안 하루에 1회 오전 10시에 1g의 사료를 꾸준하게 지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어항의 여과 사이클은 사료 지급을 시작한 시점부터 이후 물고기들의 배설물이 모두 분해될 때까지 틀림없이 작동하고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여과 사이클, 즉 여과 주기는 사료 지급 주기와 맞물려 있고 이 사료 지급 주기를 안정적으로 세팅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루에 몇 번 사료를 줘야 적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한번 이 논문을 참고해 볼게요. 해당 연구는 사료 지급 주기가 단두어의 스트레스, 면역력 및 질병 저항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논문인데요. 1일 사료를 주는 횟수가 물고기의 스트레스 지수와 간과 세포에서 작용하는 항산화 작용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사료를 하루에 3회 지급한 그룹에서 단두어의 성장 촉진과 면역력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류마다 알맞는 사료 지급 주기가 있겠지만 해당 논문은 사료 지급 주기가 어류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물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저의 경우에는 사육 목적에 따라 사료 지급 주기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물고기의 번식이나 치어들이 빠르고 크게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루에 4회 약 4시간 주기로 1분 이내로 먹을 양만큼만 급여를 하고 있고요. 수초 어항같이 현상 유지가 목적인 관상용이라면 하루에 2번 12시간 주기로 1분 이내 먹을 양만큼만 급여를 합니다. 그렇다면 1분이라는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한 것인지 조금 더 디테일한 부연 설명 드릴게요. 저는 물고기에게 사료를 줄 때 물고기의 무게의 약 2%의 양만큼의 사료를 미리 계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보이시는 어항의 형광 제브라피쉬 성어의 평균 무게는 약 0.5에서 0.8g 정도인데요. 마리당 평균 무게가 0.6이라 가정한다면 0.6의 2%는 0.012, 약 12m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에서 퍼센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구하실 수 있어요.
현재의 어항에 제브라피쉬 6마리가 있으니 0.012 곱하기 6해서 약 0.07g 더하기 베타까지 계산하여 0.08에서 0.1g을 계량 후 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자, 사료를 급여하기 전에 이렇게 여과기를 잠시 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급여하게 되면 1분 이내 모든 사료가 사라집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이렇게 급여를 하게 되면 제가 귀찮은 것 빼고 모든 것이 장점으로 다가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냄새와 물깨진 걱정이 사라집니다. 마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듯 일정한 양의 사료를 일정한 주기로 먹이고 있기 때문에 여과 사이클 또한 안정감 있게 작동을 하게 되어 어항이 작더라도 수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수질의 어항의 물은 맑고 투명하고요. 약간의 흙냄새가 향긋하게 납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사료 주기를 유지해주면서 물고기들 또한 배고픈 시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료 반응이 정말 좋아지고 남는 사료 하나 없이 말끔하게 먹어줘요. 초반에 이 아이들 중 흰똥을 싸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을 유지해주니 지금은 건강하게 정상적인 색깔로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점은요. 맑은 수질과 투명한 어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과 연장선의 장점인데요. 어항 속에 남아도는 영양분이 없다 보니 갈조 현상이 안 생깁니다. 갈조 현상이 생기고 녹조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수질의 부영양화 때문인데요. 물 속에 영양분이 남아돌아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갈조나 녹조 같은 식물성 미생물이 번식하는 거예요. 즉 어항에 갈조가 생기고 있다면 환수를 자주 해주거나 UV 등을 켜주는 방법 등이 있지만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사육 중이시라면 1차적으로는 사료의 양을 줄여보시고 그리고 환수를 조금 더 자주 해주세요. 효과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환수에 대해서는 30큐브 어항 세팅과 유지보수라는 영상 후반부에 물 숙성 방법과 환수법에 대해 설명해놨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사료 지급 방법에 대해 짧고 굵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물통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